24번째, 잉태치 못하는 자들의 출산,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 당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흉내내기,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하나님 흉내내기죠. 엄밀히 말하면 그 하나님 흉내내기를 부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 중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처음 자리를 폭로해 버리시고 또 당신의 열심만을 오롯하게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쉬지 않고 치러내고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서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실체와 그것을 은혜와 긍휼로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점입가경이라 그러죠.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즉 출애굽 이스라엘의 3세들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죽은 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딱 8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유월절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이내 이런 모양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죠. 출애굽 이후에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하고 부패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들킨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고 계시는 게 사사기란 말이죠. 오늘은 삼손 이야기의 서론 부분을 공부할 텐데 서론 부분은 항상 조금 깁니다. 여러분이 사사, 삼손으로 이어지는 그 사사기의 문맥을 잘 보시면요, 성경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사사들의 됨됨이와 그들의 추구했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열을 해주죠. 제가 전에 한번 간단히 짚어드렸는데 그게 입다의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12장 말미의 부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사들의 자격이나 조건 등을 근거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사사들이 막 자기 자식들을 국외로 장가를 보내고 며느리들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그러죠. 그거는 원래 순수한 피를 유지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사사들이 그렇게 하고 또 굉장히 화려하고 낭비벽이 깊은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양들의 사사들이 한 줄 혹은 두 줄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사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를 근거로 되어진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시작되고 완료됩니다. 거기에 인간들의 자격이나 조건, 심지어 열심까지도 노력까지도 근거로 첨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서 모두 다 배제되고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사사들의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사사의 일을 홀로 해내셨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 뒤에 삼손의 이야기가 붙어있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통하여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린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점입가경으로 진행되어져 오던 하나님의 전쟁, 즉 그 구원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임을 미리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배경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됨됨이를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타고 넘어서 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이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 앞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사사, 그 입다에서부터 태평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 보세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랏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랏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보통 그 앞에서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태평하였더라가 다 들어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 태평이란 단어가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사사기 8장 28절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에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전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모든 사사의 통치 때 태평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를 요약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태평이라는 단어가 입다 때부터 생략이 돼요. 이 태평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rest. 근데 그 단어는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노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죠. 그 태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라는 그 인물의 이름의 의미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 안식을 완성하시는 거죠. 노아를 통하여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럼 조금 이따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별일이 다 있고. 아멘. 동네 개가 설교를 하는데 들어와서 제주일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뤄드릴게요. 노아 이야기는요. 자, 하나님께서 사사의 활약으로 대적들이 평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태평, 안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건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활약상, 즉 안식으로 완료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 이야기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완료가 될 그 태평, 안식이라는 단어를 그 뒤에 꼭 붙이셨던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바로 이 하늘의 안식, 사카트, 노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입다의 전쟁은 그 전에 치러졌던 다른 전쟁들과 양상이 다른 전쟁이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입다의 전쟁도 다른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맞아요. 그럼에도 입다의 통치 시기에는 그 태평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입다 때부터 안식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의 그 안식을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단지 당시 이스라엘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역사를 타고 흐르는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여 블레셋 사람들을 격동시킨 삼손에게 찾아와서 내뱉은 말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사사기 15장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이 자기 아내를 동무에게 주어버린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살라버리죠. 아주 불 살라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한 뒤에 에단 바위 틈에 거하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요. 3천명이나.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보내주신 사사를 작정하고 자기들 손으로 대적에게 잡아넘기기 위해 찾아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천명이나 온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치하에서 태평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네가 이 태평을 깨냐고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요. 그 전까지는 내용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당할 때 항상 이스라엘에게서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 때에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부르짖음은커녕 오히려 대적들의 통치를 달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태평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입다의 때부터 그 태평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대적의 통치 아래에서 더 태평하게 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1장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세대가 바뀌어도 이 땅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의 그 땅 노릇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자기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적 행복 앞에서 수시로 초계처럼 던져버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 종들을 보내셔서 당신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백성들이 결국 마지막 보낸 아들까지 죽여버림으로 자신들의 열매 없음을 감추려 했던 그런 모습이 신약에도 나오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린 당신 아들을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모퉁이 돌로 삼는다라는 것은 뭔가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 버린 자들의 처소를 아들을 모퉁이 삼아 만들어 그렇게 자기 아들을 던져버린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원수들이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일 때에 주인의 아들이 그 원수들을 품어 안고 함께 죽는 방식인 거예요. 물론 그 비유에서는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그 포도원 농부들이 진멸되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행간의 이야기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걸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완전히 폭로해 버리시고는 순전히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만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내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그 비유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의 모형인 사사가 그 전에는 전부 때려 부시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들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잉태치 못하는 어떤 여자와 대적의 치하에서 태평, 그 안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어떤 남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저히 잉태하지 못하여 생명이라는 걸 창출해낼 수 없는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어떤 존재에게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이게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창세전 언약의 이야기죠, 이것이. 그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만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수없이 반복되죠. 사람은 절대 어떤 교훈이나 경험으로 변하지 않는 종자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적들의 통치 속에서 안식을, 태평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 위로 항상 쉐키나의 영광이 비추고 있었죠. 바로 그 쉐키나의 영광 앞에서 죄를 행하더라는 것이 세상과 간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전이에요.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게 팔아버렸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태평을 찾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행복에 만족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마노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노아는 노아와 같은 이름이거든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가 블레셋에게 이들을 팔아먹었는데 태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젓이 블레셋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만 올 수 있는 그 안식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마노아라는 노아라는 이름이 갖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사카트, 태평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노아는 대적인 블레셋의 통치하에서의 그 안주,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비인 마노아와는 전혀 상대를 안 하시죠. 여자와만 상대를 해요. 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어찌되었든 삼손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원색적으로 일단 제시를 하며 이야기의 문을 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 보세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치 못하는 자다 그러죠.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잉태치 못하는 자, 즉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인간들의 처음 자리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생명일 수 없는 죽은 흙들의 모습,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생명일 수 없는 그 죽은 흙들의 모습, 그게 잉태치 못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 전반에서 폭로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야, 이놈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도저히 생명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구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한 여자들이 꽤 많이 나오죠. 사라부터 시작해서 리브가,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잉태치 못한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잉태치 못한 자들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을 하여 약속의 후손이 탄생을 하죠. 그게 바로 구원의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원래 고대시대 때 잉태치 못한다는 건 저주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태가 다치죠. 저주란 말입니다. 잉태치 못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태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전 언약이란 말입니다. 점 많고 흠 많은 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해내겠다라는 게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시편 113편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9절 보면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잉태치 못하는 자들을 집에 거하게 하셔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만드시는 것. 저주받아 마땅한 죽은 흙들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권능, 영광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 거고 삼손의 이야기 속에 축약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잉태치 못하는 여자의 태에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죠. 그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됩니다. 13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던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하죠. 그죠? 그 모형인 거예요. 이것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를 이야기하죠.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운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운 자. 물론 사람들이 그냥 서원을 하여 나시린이 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운 자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보다는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죠. 나시린의 소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업인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지고 흐림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를 구별하여 자기는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은 위치에서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 노릇을 하겠다고 소원하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자신의 희생과 구별됨으로 민족을 대신하여 대속의 삶을 사는 소원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은 포도주와 포도의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의 세상적 쾌락과 멋을 포기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걸 고린도전서 11장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머리 손질을 금하게 되는 거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한 나시린의 삶이야말로 포도주로 나의 쾌락을 추구하고 머리를 손질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멋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차압당하는 그런 나시린의 삶이야말로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못 만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자의 삶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린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 전체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신체의 일부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중에 그 어떤 것도 제물로 못 써요. 아시죠? 근데 유일하게 나시린이 자기의 서원 기간을 다 채우고 고도한 길렀던 머리카락만 잘라서 제물로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민족을 위해서 다른 타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섬김의 삶을 산 그 나시린의 희생의 그 삶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열납 받으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전 인생에 걸쳐서 살아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의 의미는 대속의 의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바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구절이 나오죠.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렛.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물론 이 어절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복수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를 한 예수님의 그 경멸과 멸시와 천대의 예언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멸시 천대의 상징이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갈릴리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둘 다 결국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쉬무쇼인 거예요. 그 단어는 쉐메쉬, 태양, 해, 빛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성경에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태양, 해, 빛으로 자주 묘사를 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삼손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삼손이 잉태치 못하던 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는 그 자가 잉태치 못하는 자에게서 나와요.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고 그 이야기예요. 잉태치 못한 자에게서
교회가 원래 그런 존재잖아요. 거기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 의해 예수가 오셨다라는 게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를 해체하고 부인시켜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만 오롯이 남기는 걸 성도가 예수를 낳는다, 생명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한 사사의 희생으로 모형화되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메시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풀이를 해서 야 삼손 뭐 그런 작자가 다 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잘 보시면 삼손이 그러한 엉터리 일을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얘기라니까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일을 시키셨다 그래요. 여자가 좋아서 가서 바람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삼손의 출생이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었죠. 그 어둠에 비치신 예수가 오시는 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 쉐메쉬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와서 그 빛을 어떻게 몰아내는지 봐라. 대적의 땅에서 태평성대를 살려고 하는 이 어둠의 땅에 빛이 와서 어떤 일을 이루는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도 구원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5절 말미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죠. 어디서 완성돼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몰려나가죠. 그 시작을 삼손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는 거니까. 근데 그 다윗이 한 일을 누가 시작한 거다? 삼손이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삼손도 역시 예수의 작은 모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편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졌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구원의 이야기를 좀 더 종합적이며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그 은혜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들과의 간음을 통하여 안식을 얻으려 하는 마누아로 그리고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여성으로 빗대어 제시를 해놓고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에브라함의 그 억지 부분이었죠. 억지 주장. 거기서 에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대표요, 오늘날 교회의 대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에브라함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억지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입다에게 따진 후 진멸되어 다 사라졌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못 참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니들의 힘을 여전히 과신하고 과시하면서 니들이 마치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납 못한다가 이 에브라임이 진멸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 뒤에 삼손이 덜렁 혼자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대적으로? 블레셋의 대적으로. 야, 니들이 4만 몇 명이 와서 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혼자 싸우는 거야. 이걸 보여주려고 4만 몇천 명 다 죽여버리고 삼손 하나 덜렁 세워서 얘 보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메시아를 앞세워서 홀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거, 이게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지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자기 자랑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자기의라고 하고 그것은 저주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끝으로 뛰세요. 함부로 먼저 뛰다가는 자기의 사타가 오히려 저주받아요. 우리는 모두 그런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같은 잉태치 못하는 대적들의 세상에서의 그 마누아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필코 생명을 창조해내시더라.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잉태치 못한 자의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명쾌히 밝혀지죠.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4장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지면 바로 이제 신약에서
잉태치 못하던 자에게서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치 못한 여자로 등장하는 건 바로 그 마리아가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모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잉태치 못한 여자란 말이에요. 삼손의 엄마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절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보고 이 저주받은 거라 그랬죠, 이거요. 근데 노래하래요. 찬양하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 애기 날 때 막 악을 쓰는 거 있죠? 막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노역하는 거, 구로. 그거 못해본 사람. 노래하라 그래요.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홀로 된 여인에게서 자식이 나와요? 근데 홀로 된 여인에게서 자식이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하셨다를 기필코 드러내고야 마시는 게 잉태치 못한 자에게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이 말은 지금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노래하라라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서 마른 장작처럼 말라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에 이미 들어있었죠. 어떻게 마른 장작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홀로 된 여인에게서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은 자식이 나오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바로 밑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가 나와요. 4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잉태치 못하는 자들에게서 그 홀로 된 자들에게서 자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남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내심으로 저주받은 불가능한 자들에게서 생명이 탄생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은 자기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신부가 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부가 되고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신부가 하나님의 올바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잉태할 수 없는 자네요. 스스로 잉태할 수 없는 자네요를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어떤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겠죠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그 생명력으로 그냥 채워버리는 거 빈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버리는 게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것이 존재 원리. 못생긴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으로 가장 사랑받는 솔로몬의 왕비가 되는 그 그림이 어린 양이신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의 그 성혼의 모습인 거예요. 술람미가 뭐가 잘나서 솔로몬의 사랑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오히려 자격과 외모가 출중했어요. 예뻤고 하얗고 좋은 가문의 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만 꼭 붙들고 있어요. 술람미는 노예였고 검둥이었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의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자각하고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래 알아. 니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나 알아. 나 그런 사람 맞아. 근데 어떡하니 신랑이 나 사랑한다는 걸. 이게 성도의 올바른 하나님 인식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불가능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잉태치 못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반드시 예수를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해체시키고 홀딱 벗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낳게 만들고야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 삼손을 죽여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라는 어구가 나오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목적이 네 남편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너를 지으신 자가 네 남편이다 라는 건 그 남편이 남편 되기 위해 너를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씨를 심는 존재죠.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존재는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될 때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신랑이신 예수에 의해 그 아내 것으로 창조가 된 그 자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가 예수 안에서 나와서 다시 예수와 한 몸, 아담과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게 비로소 사람이에요. 존재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에게서 나온 분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에게로 돌아가려면 자기 주체성과 존재성이 부정돼야 돼요. 장기가 원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살아서 지 주장을 하게 되면 심장이 심장의 자리로 꽂혀져야 되는데 나는 간의 자리가 좋아요 라고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나온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려면 얘 주체성과 존재성이 부정돼야 돼요. 이게 역사 속에서 성도가 겪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붙어, 거기 가서 붙을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되어졌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생명이 잉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면 생명이 탄생되죠. 보세요.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할 때 항상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척 결합되는 그런 모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자식이 나오는데 부모는 그 자식을 남자로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의 창조의 메커니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여자에게 씨를 심는 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리하여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잉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신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러한 신부에게 남자의 씨를 심어서 기필코 생명을 창조해내는 신랑의 이야기를 신부에게 올바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꿔 질문해 볼게요. 자기들이 잉태치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뭐예요? 자기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절대 잉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야 되죠. 그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는 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인데 우리 안에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씨앗이 심기자 그 씨앗에 의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자기를 기경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땅이 스스로를 정화시켜요? 씨가 들어가니까 그 땅이 그 씨에 의해, 씨의 죽음에 의해, 하나의 밀알로 죽으시는 예수라는 씨에 의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는 거지. 땅이 변하여, 야, 너 어떻게 여전히 길가밭으로, 어떻게 여전히 가시떨기로 사니? 야, 옥토밭으로 기경을 해야지. 이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만드신다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씨, 그걸 심는 게 우리 신랑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남편은 순전히 그 씨는, 생명은 남편이 뿌리는 씨에 의해서만, 신부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뿌리는 씨에 의해서만 잉태되고 출생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부가 마치 남편에게 의해 버려진 자처럼, 잉태할 수 없는 자, 홀로 된 자처럼 세상 속에 잠시 버려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이런 절박함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진짜 들으시는 건가? 그게 들켜지게 되면 남들에게 신앙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애써 감추고 있는 거지. 그런 고민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요, 성도 중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아계신 거야? 이런 고민. 그건 성경에 나온 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가 남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서 생명을 잉태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럼 잘 다독거려서 침실로 데려가야지 왜 버리냐고요. 그 일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나에게서 잉태되고 출산되는 그 생명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7절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뭐래요? 니들 잠시 버림받은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평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굴하죠. 사기치는 거예요. 잘난 척하려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역사 속에서 애드립을 칩니까?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로 택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버려진 자처럼 다른 말로 잉태치 못하는 홀로 된 자들처럼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남편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남편이 자기가 택한 아내를 넘치는 진노로 대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그러죠. 넘치는 진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대적에게 넘겨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가 보낸 내 아들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계속 폭로시켜 가시는 거예요. 니들은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여전히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냥 다 죽일까?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죽일 거야. 니들 그거 진짜 알아?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라니까요. 사사들의 용맹을 본받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사기는요. 성경은 모두가 예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남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임을 실감케 하시기 위함인 거란 말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부의 패역함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신랑이 원하는 건 그렇게 뚝처럼 잠시 막혀있는 그런 죄인들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의 그 유보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랑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그러한 신랑 절대 의존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꾹 막아서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하는 거. 이건 벼르는 거라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존재 맞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요 도와주세요. 이게 부르짖음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너 그러면은 그 원래 갈비뼈 자리에 가서 붙어. 그럼 가서 쳐 붙는 거예요. 아니고 이 존재가 요만큼이라도 살아있으면은 왜 내가 거기 또 들어가서 붙어야 돼? 아니야. 나 등뼈에 가서 붙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장을 들고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서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그 예수님은 마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성, 육적자, 우리와 전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우리를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내시는 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밖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 막 싸우고 그런 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성 먼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덮으심의 은혜가 더욱 선명히 기술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9절 보세요.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잉태치 못하는 자들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동일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여기 노아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마노아가 나오고 있죠. 그 전에는 태평, 사카트 같은 단어란 말을 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처럼 잉태치 못하고 홀로 된 자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창세기 8장에 나오잖아요.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원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나면서부터 악하니까 나면서부터 악하면 다 죽여야지 왜 나면서부터 악하니까 안 죽인다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로 20절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혼을 낸다고 변하거나 교훈을 준다고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존재의 처음 자리예요. 죽은 회개 자리. 그걸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악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기 전에 죽은 흙의 상태, 네페시, 하이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기 전에 그냥 살아있는 네페시인 그 상태가 바로 이 악한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아들과 연합을 시켜야 아들이 될 거야.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뭐가 잘나서 우리가 바벨탑 쌓아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율법 지켜서 제사 지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야. 요거 못하게 만들으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을 부인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왜 죽어야 되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잉태치 못하는 자구나. 나는 구로할 수도 없는 자구나. 잉태치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졌지? 아, 우리 신랑이 내게 하신 일이지? 감사하다. 그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이 변화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변한 만큼 그건 내 가치로 챙기게 돼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갈 찬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내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해체되어져 가면서 내 안에 사시는 진짜 예수의 행위가 나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랑일 수 없는 거구나. 요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자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샘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 덮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도 결국은 저주로 끝나죠. 함이 저주받는 걸로 끝나잖아요. 가나안과 함이. 그리고 노아가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것도 역시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저주하지 않을게. 그래놓고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시 모형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역할,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리는 거고 거기에서의 벌거벗은 아담의 역할로 노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오늘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잉태치 못하는 자. 그건 정확하게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노아를 함이라는 자가 판단을 하죠. 벗었다? 그건 부끄러움이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담이 한 거잖아요. 그 벗은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랬죠. 그 벗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내가 이걸 덮겠다라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벗은 게 부끄러움이었다면, 그게 죄라면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전까지 그렇게 그들과 교제함에 동행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벗었네? 자기가 판단을 하여 이건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열심히 노력해서 가려야 돼. 요걸 하나님이 못 참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가 가려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 점도 없고 솜도 없는 짐승을 죽여? 하나님이 가리는 거. 그래야 그가 부끄러움이, 진짜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덮었기 때문에 아담이 안 죽은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9장 21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여기에서요, 함이 보았다,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라는 요 단어와 라한데 분별하다예요. 판별하다. 뭐요? 선악과 먹고 선악을 판단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이게. 그래놓고 고하다 그러죠. 이 나가드라는 동사는 고발하다예요. declare. 자기가 판단하여 고발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는 옳고 넌 틀리다라는 선악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선악과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니들 스스로 판단하여 뭐가 부끄러움이고 뭐가 선이고 니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니들의 판단 여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그냥 덮어버리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가서 그냥 덮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덮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였어 하고 끝!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가 뭐예요? 정결한 짐승이 죽어 날 때부터 마음이 악한 그 사람, 죽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그냥 거저 덮는 거. 이게 노아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이사야가 54장에서 끌어다가 잉태치 못한 자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끌어다 쓰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샘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다라고 했을 때 그 덮다라는 단어, 카사라는 단어는요, 죄를 덮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 단어가 시편에서 쓰여요.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죄의 가리움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 의해 죄가 덮여짐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카사. 그러니까 샘이 아버지를 덮은 게 뭘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덮듯 죄를 덮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부끄러움을 덮은 게 뭘 덮은 거예요? 죄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카사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에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전부 무슨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죄를 거저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시는, 생명으로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치 못하는 자가 삼손의 이야기 서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4장 11절 보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건데,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으로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보세요, 잉태치 못하는 자야, 봐라, 남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각종 보석으로 너를 꾸며줄게, 그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신부가 나옵니다. 21장에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 신부를 보이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다 뭐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돼 있죠? 같은 보석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신부는 누가 신부답게 치장한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치장시켜준 거란 말입니다. 남편이 신부가 남편이 치장시켜준 거 이외에 다른 걸 덕지덕지 붙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혼인 관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먼저 빙패물을 보내주면 신부는 그것만 걸고 있어야 돼요. 밤에? 그래야 밤에 남편이 찾아가서 수많은 들러리들 사이에서 자기가 준 걸 갖고 있는 그 여자를 덥석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보석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딴 거 덕지덕지 쌓아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놓고 나 잘했죠? 아니요. 신랑은 그거 싫어해요. 우리 신랑은 믿음만 좋아해요. 그거 걸고 있는 자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해요.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창녀 고멜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네게 장가들어서 네 남편 될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장가된대요? 긍휼과 은혜로. 뭐예요 그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애 낳고도 딴 남자들이랑 늘 바람피던 그 여자를 무슨 자격과 됨됨이와 조건이 된다고 신부로 삼아요? 자격 없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고멜, 잉태치 못하는 이스라엘,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긍휼과 은총으로 찾아가서 신부 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이 갖고 있는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신부를 치장시켜주는 거예요. 남편의 것으로 치장이 될 때 그의 더러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성도는 이 땅에서 먼저 내가 진짜 죄인이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의 고백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은혜, 덮으심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54장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뭐 어디에 붙어 있어? 53장에 붙어 있지. 근데 53장의 핵심 요절이 뭐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 이야기 뒤에 이 잉태치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간 그릇 행하는 그들이 잉태치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잉태할 자격이 있어서 잉태를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54장에서 부연하여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53장을 보면 이 잉태치 못하는 자들의 신랑이 내려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요? 53장 2절부터 마치 잉태치 못하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잖아요. 한번 거기는 보죠.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저주받아 하나님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분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잉태치 못하는 자들의 그 잉태치 못함을 다 품어 안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더라. 근데 선악과 따먹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그분을 판단할 때 그 예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구세주로 보이겠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보이겠죠. 선악 구조로 판단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로 시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 선악과 따먹고 내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때려 죽였잖아. 그게 니들 선악 판단의 한계란다. 내 아들은 저주받을 존재라서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니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니들의 그 죄악을 다 짊어지기 위해 찔리고 상한 거야. 근데 니들의 선악 구조는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나 그의 버금가는 장수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때려 죽인 거 아니야. 그게 죄란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선악과 문제를 걸고 넘어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밥통에 밥으로 오는 거예요. 나 먹으라고. 짐승들아 나 먹으라고. 짐승 밥통으로.
니들은 짐승이야. 나 먹어야 살아. 따라서 여러분은 사사기를 보시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이라는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아담을 선악가로 밀어넣으셔서 그의 벌거벗은 실체를 보게 해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기들의 실체를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잉태치 못하는 자들이 맞지? 그러면 이제 내가 일 시작한다. 그리고 메시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전 과정이 액추얼라이징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제화하여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잉태치 못하는 자들,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자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가 아니라 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끔 이렇게 내 안에서 기특한 삶이 나오죠? 아, 내 안에 나를 살고 계신 예수가 진짜 계시는구나. 이리로 가야지. 나 참 기특하게 많이 변했네요. 이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그건 자기 의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 또한 우리들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삼손의 도덕성이나 됨됨이에 집중하여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웅성 깊은 메시아의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